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 온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만 여러분 6월 14일도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바로 2018 러시아 월드컵이 6월 1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불과 20여일 남은 거네요. 오늘요, 오늘 밤 우리 월드컵 대표팀이 온두라스를 상대로 첫 평가전을 치르는데요. 이미 실전같이 훈련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단은 개별 인터뷰가 불가능하고 대신 이분과 함께 2018 월드컵을 좀 전망해보겠습니다. 한국 축구의 영원한 꽁지머리 수문장 하면은 벌써 아시겠죠? 김병지 전 국가대표 선수, 김병지 해설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아, 김병지 해설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는 사실 뭐 선수는 은퇴하셨는데도 여전히 선수가 입에 붙어서 김병지 골키퍼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네, 그게 제일 편하죠.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월드컵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예. 예, 축구에 관심 가져주십사 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꽁지머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까? 네, 제 스타일입니다. 자, 오늘 밤 8시 첫 월드컵 평가전 온두라스와의 경기. 오늘 경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상대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 이제 멕시코전을 준비해서 하는 이제 경기일 텐데요. 예.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선수가 부상 빠지고 이제 26명의 선수가 남아있잖아요. 예예. 그러면 23명 옥석 거르기에 대한 준비를 할 테고, 그렇다면 김민재나 염기원 또 권창훈 부상 선수 나갔던 선수를 대체할 만한 예. 전력 투입을 시킬 수 있는 선수를 찾아내는 게 오늘 평가전의 일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이기고 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선수들을 두루두루 체크하는 것, 요게 관전 포인트네요. 그렇죠. 또 내부적으로는 네. 보이지 않는 또 경쟁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권창훈 선수, 손흥민 다음으로 네. 기대주였는데 심한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빠진 상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전력 손실이 있는 건가요? 권창훈 선수가 가지고 있는 요즘 경기력이라면 당연히 뛰어야 되는 한 공격수의 축이거든요.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서 이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이청용 선수하고 새로 뽑힌 뭐 이성우나 문선민 선수에 대한 체크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아, 그 빈자리를 그럼 누가 메워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좀 눈여겨보는 선수가 있다면? 아마도 우선은 이청용 선수 선택 하지 않을까 생각이 이청용 들고요. 이청용 선수 경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성우나 문선민 선수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음흠. 당장의 주전 기용을 바로 먼저 내보낸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문제에서 그래도 큰 걱정거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 사실 한국의 메시라고 불리면서 지금 뭐 기대주로 뜨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네. 잘합니다만 A매치 경험이 전무하다는 거 이게 이제 어느 정도나 변수가 될 건가 이게 고민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승우 선수가 베스트 멤버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예, 예. 또 이승우 선수 가지고 있는 또 저돌적인 움직임이라든지 공간 드리블 능력이라든지 봤을 때 예. 체력적인 부담이 오는 70분 이후에는 예. 아주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친구예요. 이승우를 그렇게 쓰면 된다. 아. 문선민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깜짝 발탁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해설하면서 인천 경기를 몇 경기 봤었는데 그때마다 문선민 선수가 보여줬던 경기력은 예. 뭐 깜짝 발탁만큼이나 깜짝 놀랄만한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그래요. 이제 그렇지 않고서는 대표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였으니까요. 정말 탁월했습니다. 결국은 권창훈 선수의 빈자리를 그런 선수들이 메워줘야 돼요, 지금.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요. 네, 그렇죠. 예. 신태용 감독의 리더십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성적이 안 좋을 때마다 굉장히 거센 비판도 있었고 뭐 히딩크 감독으로 신태용 감독을 바꿔야 된다니 이런 논란에도 휩싸이고 사실은 그랬거든요. 뭐 의기소침하진 네. 않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겪으면서. 월드컵이란 당시 늘 어려웠었어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과정 속에 또 역사를 이뤘던 적도 있으니까 예, 예. 그런 토론을 응원합니다. 월드컵 무대라는 게 어려운 무대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예상평도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아요. 16강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박지성 선수는 50% 미만, 이영표 선수는 25%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김병지 선수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확률적으로는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일단 뭐 독일은 거의 90% 이상 나간다라고 본다면 세 팀인데 예, 예. 뭐 산술적으로는 세 팀 중에 한 팀이니까 33.3%인 거죠. 뭐. 산술적으로는? 그렇죠.
전략적 선택을 본다면 스웨덴전을 이기느냐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퍼센테이지는 뭐 또 많이 달라진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F조입니다. 그래서 피파 랭킹 1위인 독일, 15위인 멕시코, 23위 스웨덴 하고 한 조가 된 거예요. 우리는 61위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웨덴은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죠. 왜 스웨덴을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되냐면 1위와 15위인 멕시코가 이제 우리와 같은 시간대 하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렇다면 그 뒤쯤 중에서는 비기든지 한 팀은 지게 되는데 무조건 어떤 팀이 지든지 간에 그 팀은 우리나라를 이겨야만 16강을 나간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예. 그렇다면 우리가 스웨덴전을 이겨놓고 우리도 전략적으로 비긴다든지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예, 예. 스웨덴전을 지게 되면 멕시코든 독일이든 우리가 이겨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면 그렇죠. 이거는 뭐 확률적으로는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스웨덴전. 거기서 일단 이기고 나면 뭐랄까요? 이 저 축구공은 둥글다 그러니까 둥근 축구공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스웨덴전에서의 결과에 따라서 50% 상회할 수도 있고 예. 만약에 결과가 잘못된다라면 뭐 2% 미만일 것 같은데요. 지금 아주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 해주셨어요. 산술적으로 33.3%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냥 스웨덴전이다 이런 말씀. 그 어떤 전략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 스웨덴전은. 스웨덴도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삼을 텐데 스웨덴도 지키면서 역습을 나가는 축구를 아주 좋아하는 전략을 가지고 나왔어요. 예, 예. 뭐 후반전 20분 이후에 예. 실점하지 않는다라면 그때부터는 이성우라든지 문선민이라든지 예.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아줄 수 있는 선수들이 아. 골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아. 오늘 온두라스 평가전 여러분 보면서 누구에게 어떤 포지션으로 누구에게 어떤 임무를 주어서 스웨덴전을 치러야 될지 이거 머릿속으로 좀 구상을 해보시고요. 김병지 해설위원님. 네. 그나저나 회장님 되셨더라고요. 일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 있는 사람이 저였어요. 지금 듣는 분들이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팀 2002라는 그 팀을 만들어서 그 월드컵 4강시나 만들었던 분들이 함께 행사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주 특별한 행사. 네. 거기 회장이 되신 거예요. 무슨 행사입니까? 월드컵 품을 조금이나마 이제 북돋우기 위한 거고. 예. 2002년도 때도 사실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때도 그랬죠. 맞아요. 네, 그래서 후배들에게 선배들의 그 응원 또 그때는 이렇게 해서 극복을 했다, 이겨냈다. 예. 라든지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팀 2002 월드컵 23인이 모여서 예. 후배들에게 이제 응원 메시지를 던지는 걸로 모였습니다. 월드컵 붐 한번 일으켜보자. 또 후배들 북돋워주자 이런 의미. 진짜로 이번에 월드컵이 좀 그 여러 가지 큰 국제적인 이벤트에 묻혀가지고 안타까운 점도 있어요. 붐이 안 사는 게. 네, 그렇죠. 또 세계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라지만 예. 이제 월드컵이 열리게 되면 또 축구를 많이 사랑하시는 팬들이 계시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세계 평화의 그 기분 좋은 느낌을 그대로 안고선 월드컵에서도 스포츠의 그 뜨거운 열정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들고요. 지금 떨고 있을 후배들, 긴장하고 있을 후배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조언해 주신다면? 정말 준비했던 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가져오기를 통원을 바라길 바라고 예. 강화문 거리에서 붉은 옷을 입고 대한민국 자치체가 해줄 때 정말 큰 힘이 됐었거든요. 예, 예. 이번에도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정말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도 그런 기적을 좀 기대하면서 오늘 평가전부터 관심 가지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영원한 꽁지머리 수문장이죠. 지금은 해설위원 하고 계세요. 김병지 전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